추일 부모님을 돕기 위해 고향을 찾은 해양경찰관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타고 온 SUV 차량을 몰아 망설임 없이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3일 동해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 해경 5000 1함 소속 김은호 경사는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쯤 고향인 강원 원주시 부로면의 부모님 집에서 일손을 돕던 중 남한강에서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119 소방센터의 순환구조 스피커 전파 사항을 들었다. 사고 지역 주변 지리에 익숙한 김 경사는 해당 장소가 물살이 빨라 물놀이객이나 관광객들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임을 감지했다. 이에 김 경사는 자신의 차량을 몰아 사고 발생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급류에 버티고 있는 익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김 경사는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몰고 수심이 얕은 곳을 따라 강물로 들어갔다. 그 다음 익수자를 차량에 태운 뒤 후진으로 강물을 빠져나와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이에 대해 김 경사는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구조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에 현장으로 향했고 급류에 휩싸인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로서 누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경사는 정보사령부 우두 4년 5개월 근무 후 만기 전역을 하고 2012년 4월 30일 해양경찰 잠수특채 특공대원으로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비 함정 근무 중 독도 북동방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내 생존자 2명 등을 구조한 바 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의 1. 코.